오랜만이네. 그니까 진짜 진짜 오랜만이네. 그때 이후로 처음 아닌가? 맞아 맞아. 바쁘게 지내시던. 뭐라카노 갑자기 또 오랜만에 통하니까 또 어버버 되시네. 아니. 얼마나? 혀가. 얼마나? 야. 뭐 알았어 얘기해봐. 바쁘게 지내시던데. 네네네. 네 오늘은 좀 안 바쁘셨어요? 저기 뭐야 잠시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왔다. 왜 이렇게 바빠? 생각보다 내가 한국에 오면은 날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인기가 그게 일이든 아니든. 그래가지고 이제 약속이 잡히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변했어. 내가 어떻게 변했는데 네가 말해봐. 전에는 같이 게임도 하고 그랬는데 0818 바빠하고 게임도 같이 안 하고 변했어. 아니 지금도 게임하자고 부르면 가잖아. 뭘 와. 야. 너 맨날 밖에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불러 너를. 누가 네가 안 불렀지. 아니 봐봐. 아니 근데 인간적으로 당연히 못 부르죠. 엄청 바쁠 텐데 내가 어떻게 불러. 아니 이건 핑계지. 불렀으면 되잖아. 에 근데 한번 불렀잖아. 그래서 나 한국 와가지고 게임 처음 한 게 너고 그게 마지막 게임이었어. 나 그러고 나서 게임 하나도 안 했어. 너 내 방송 와가지고 같이 롤 했잖아. 근데 그거 오빠. 아니 근데 그건 너가 부른 거고 내가 부른 건 아니잖아. 아니 너가 내 방송 와가지고 채팅을 쳐서 내가 너를 불렀던 거잖아. 그거는 맞지? 저봐 결국에는 자기가 안 불렀다라는 거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정말. 아 본인도 귀여워. 안 불러? 네? 귀엽다 귀여워. 뭘 귀여워요. 의의가 없네. 아니 본인도 안 부르는 거 똑같잖아요. 넌 안 나오잖아. 나갔잖아. 한 번 나왔잖아. 그러면 부르면 또 나온다는 소리? 아니 근데 건강검진 하면은 저 브이로그 찍겠다 그랬는데 본인이 건강검진 저거 안 하잖아요. 다시 한번 말해봐. 뭐라고요? 건강? 본인이 건강검진. 건강검진. 야. 왜? 너 내 발음을 자꾸 놀릴 거야. 아니 나도 발음하기 힘들어서 그래. 너 발음 잘하면서 너 왜 내 발음 가지고 껀덕지자하고 놀려? 너 진짜 어이없다? 아 설백이 귀여운 척 하려고 진짜 일부러 발음 못하는 척 정말. 어이가 다 없어서. 다 간파했어 임마. 알았어 누가 누구 좋으라고 귀여워. 굳이. 설백이 귀여워 알았어. 나 안에 때려쳐 안해. 알았어. 미안해. 아 공백 라디오 해. 구독해줘. 그러면 저 이제 한번 사연 하나씩 읽어볼까요? 그러면 이번 주제에 맞춰서? 네, 저희 7회차 주제가 여름과 바다였던 만큼 바다와 관련된 주제도 되게 많았고 약간 되게 스펙타클하고 되게 모험적인 것도 뭐 있었어. 존나 무서운 거. 아 진짜? 약간 사연 보내는데 죽을 뻔한 인간들도 꽤나 많던데. 아 근데 저도 이거 읽는데 약간 그 바다에서 약간 트라우마가 생겼던 썰 약간 그런 게 은근 좀 많더라고요. 그럼 제가 또 사연 읽어볼까요? 읽어주시죠. 마음에 안 들어요? 뭐가요? 목소리 막 그렇게 깔길래. 뭐 신나게 해주길 바랍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 저렇게 까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아니 그냥 컨셉 한번 잡아봤어요 그냥. 그 컨셉 별론 거 같아요. 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읽어볼까요? 네. 여름하면 아직도 기억나는 웃기면서도 부끄러운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썰의 배경은 여름하면 떠오를 여름 수련회 때였습니다. 당시 제 나이는 중학교 1학년이었고 여름 수련회에 가서 반에서 좋아하는 친구와 더 친해지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마존 익스트림이라는 흔들다리 건너기 외다리 나무 외나무 다리 건너기? 외다리 나무는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 무슨 제가... 단어 조합법이야. 아 제가 자꾸 그 단어 자음을 바꿔서 읽어요 가끔. 아, 저도 왜 그런지 제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외나무 다리 건너기? 지프라인 타기 등 활동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의 특이한 점은 만약 실주... 아니 제가 읽어드려요? 아 이번만 읽어주세요. 저 지금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활동의 특이한 점은 만약 실수로 떨어지게 된다면 세트장 바닥에 깔려있는 물속으로 빠지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활동을 하던 와중 저는 외나무다리 건너기를 했는데 그때 딱 제가 좋아하던 애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고 이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도착 지점으로 들어가는 곳에 제 키보다 낮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대로 도착 지점에 머리를 부딪혀 거꾸로 넘어져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놀란 조교 선생님이 물속에 빠진 제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때 웃고 있던 제 친구들과 제가 좋아하던 애의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추후에 알게 된 점이지만 300에서 400명의 학생 중 제가 물속에 빠진 유일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공파님과 설백님도 좋아하는 애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다가 창피한 일을 겪은 일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창피한 일을 겪은 일이 있는지 물으시네요. 혹시 네. 혹시 방금인가요? 아, 저 진짜 좀 창피하긴 해요. 약간 정말 프로답지 못한. 아무튼 본인은 뭐 그런 기억 있으세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일부러도 무리하다가 사건이 터진 적. 방금 거 제외하시고요. 지금 무료인데 어렸을 땐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제가 또 그때 교회 오빠를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괜히 좀 잘 보이고 싶어서 하루는 뭐 짐을 들고 이동을 하는데 길을 가다가 넘어진 거야. 많이 민망했던 적도 있었고 그냥 그 정도? 어. 나는 그런 추억은 딱히 없는데 기억에 남는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 아니야? 그것도 있는 거 같고 그나마 유일했던 거는 그냥 그 커피 호로록 누나라고 있어. 기억나? 알죠 알죠. 유명하죠. 그 누나가 스킨십 진짜 많이 했단 말이야. 스킨십을 그래서 일부러 그 잔잔한 터치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 그냥. 그 누나가 그래서 항상 출근할 때쯤에 내가 막 뒤돌아보고 있으면 엉덩이 한 툭 때리고 갔단 말이야. 너의 엉덩이를 때리고 갔다고? 응 그러니까 한 대 툭 치는 거 그냥 인사처럼. 그래서 일부러 있잖아 그 누나가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가기 후다닥 마친 다음에 일부러 가게 밖으로 엉덩이를 살짝 내밀면서 형들하고 얘기를 했어. 얜 즐겼는데. 아니 즐긴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형들 다 보는데 우리의 친함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뭔가 더 그랬던 게 있기는 하. 아니 근데 엉덩이 내밀고 있었다는 게 진짜 개웃기네.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다 정도 읽어주시죠. 네. 전 매년 여름이 오면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바닷가 근처에 살기 때문에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 전 바야흐로 군대를 가기 전 20살 때였습니다. 제가 알바했던 가게의 친한 형과 사장님 이렇게 셋이서 술을 마시러 조개구이집을 갔습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을 시점에 제가 가위바위보해서 지는 사람이 바다에 뛰어들어 해변까지 헤엄쳐서 나오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고 형과 사장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세 번이나 셋이서 같은 걸 내서 더욱 심장이 요동쳤고 결국 친한 형이 져버렸습니다. 한참 망설이던 형에게 에이 바다 사나이가 바다를 무서워해서 쓰겠어? 하고 놀리며 형이 뛰어들기를 사장님과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이내 형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보통은 사람이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때 푸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형이 바다로 뛰어들고 올라와서 숨을 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전 바로 휴대폰 라이트를 켜 수면을 비췄죠. 예상대로 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수심이 성인 남성이 잠길 정도긴 하지만 20초나 되는 시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저는 바로 후레쉬를 들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폰을 이리저리 흔들면서 형을 찾던 와중 그 형이 바다 바닥에 붙어서 더욱더 깊은 바다로 가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사장님이 엄청 빠른 속도로 형 쪽으로 향해 헤엄쳐서 갔고 겨우 형을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왜 바로 안 나오고 더 깊이 들어가려고 그런 거냐고 물어보자 니는 내가 더 깊은 바다로 기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랬나. 난 나오려고 발버둥 친 거였다. 해류가 강했던 것도 아니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슬슬 뒤로 가더라. 그냥 수영 못하는 걸 감추기 위해서 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형의 말처럼 생각하면 조금 소름이 돋는 이야기였습니다. 술 마시고 새벽에 깊은 바다에는 뛰어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무섭다. 계속 무서워가지고 씨발 계속 창문 확인하고 그랬다고. 너 왜 이래 나한테. 쫄보쉑 이게 무섭냐? 싫어한다고. 이게 무섭냐고 쫄보쉑. 근데 진짜 저거는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의 성격을 봐야 돼. 예를 들어서 저 인간이 그냥 바다로 기 이랬으면 아무도 안 뛰어들지. 근데 쫀득이형 같은 새끼가 했다? 나였어 뛰어내렸어. 나 그 형이랑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소주 마시는데 너 취했냐? 지는 사람 바다에 뛰어들기 기 이랬으면 나 무조건 뛰어내렸어 나도. 아 이게 남자들이 참을 수가 없거든 이거. 왜 못 참지? 절에서 남자들이 빨리 죽나? 그럴지도 몰라. 그놈의 쫄이 뭐라고. 그냥 예 쫄았습니다 그냥 넘기면 되잖아요. 네네 쫄았습니다 했죠. 본인 그렇게 지금 해봐요 저랑. 야 설백 너 취했냐? 취했어? 쫄? 쫄? 아니 안 쫄. 야 아니 설백아 응? 아 집으로 가. 좆밥은 여기 있으면 안 돼. 우리끼리 마실게. 왜? 난 술 더 마실 수 있어. 아, 그럼 하든가. 아니 내기빵 하든가 그러면. 아니 술을 더 마시면 되지 뭐하러 내기빵을 해? 아 그럼 아예 나는 내기빵 못하는 좆밥이랑 안 마셔. 하고 이제 마시는 거야.
나 술 마시고 이것까지 해봤다 이런 거 있어? 나 술 마시고 길거리에서 앞구르기 세 번 해봤는데 김파리파랑은 밖에서 술 마시고 싶지 않아. 쫄 내기빵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아, 술 먹고 왜 앞구르기를 하고 있어? 서울에서 했어? 당연하지. 아... 홍대였는데. 홍대에서 그랬다고? 밖에서 아는 척하지 말아주세요. 그런다. 불러서 나한테 간다. 아 그런다. 진짜 싫어. 나 그대로 집에 갈 거야. 자 그러면은 마지막 사연 이제 읽어주시죠. 저에게 여름은 그다지 반갑지 못한 계절입니다. 이번 여름도 다가오고 있지만 저는 평소보다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같은 반에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좋아한다는 감정을 확신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 계기는 바로 며칠 전 진실게임이었죠. 같은 반에서 평소에도 잘 붙어 다니며 놀던 남녀 그룹 5명이 뭉쳐서 선생님이 들어오시기 전까지 진실게임을 하자고 하더군요. 거기에 저는 없었습니다. A는 있었고요. 그 그룹이 뭉쳐서 앉은 위치가 제 자리 바로 옆이었습니다. 작게 말하면 잘 들리지 않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는 다 들을 수 있었죠. 저는 발표 대본을 들여다보는 척 진실게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A야, 너 B 좋아해? A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A는 두 명의 심장을 쿵 하게 만드는 대답을 합니다. 좋아해. 저는 A의 표정은 볼 수 있지만 B의 표정은 볼 수 없는 각도였습니다. 이 대답 후에 선생님이 들어오며 진실 게임은 끝났습니다. 초반부에 말했듯 저는 저의 이런 감정을 깨달은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친구로서의 호감이겠구나 싶었죠. 그리 친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이 대답은 그런 저의 생각에 일격을 가했습니다. 이때 깨달았죠. 내가 A를 좋아하는구나. 그 뒤에 이야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 다음날부터 A와 B는 평소보다 더 붙어있었고 수업시간에 서로 옆자리로 옮겨가며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랩가사를 취미가 있던 저의 노트에는 이제 저도 모르게 짝사랑 노래가 쓰여지고 있더군요. 라고 슬픈 짝사랑 이야기를 보내주셨어요. 여름이었다. 그래서 사람은 감정이 솔직해야 되는 거야. 늦게 알아차리면 그만큼 고생한다고. 그니까 저거 약간 국룰이기는 해. 뭐? 인싸게임 같은 거 하고 있으면은 안 듣는 척하면서 존나 몰래 귀로 그냥 좀 훔쳐들어주고 좀. 아니 근데 진실게임을 어떻게 사람들 다 있는 저런 데서 하지? 그게 진실게임인가? 그치. 야, 저건 인싸들은 자기들끼리만 이제 중요한 거지. 남이 듣는 거는 사실 상관없기는 해. 그냥 남이 듣는 건 상관없고 그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냐 떠오르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구나. 아 인싸의 삶이란 그런 거구나. 공파리파는 되게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럼요. 저도 몰래 훔쳐듣는 거 굉장히 잘해요. 아, 제가 진실게임을 했던 게 아니라 혹시 뭐 최근에 네. 뭐 많이 훔쳐들으셨나요? 뭐 제가 옆에 있든 말든 그냥 막 떠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만약 근데 만약 네 이야기도 있었으면 말해주는 게 좋아 아닌 게 좋아? 어? 내 이야기가 있었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 너의 의견을 묻는 거지. 만약에 그럼 너는 듣고 싶은 타입이야 아니야? 궁금하긴 할 듯? 그런 말 안 해도 야딩? 죽여버릴까? 뭐 아무튼 네 오늘도 국민라디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오늘의 7회차 국민라디오 고생하셨어요. 설티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